안녕하세요. 종구튜브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여행지는 마이산과 탑사로 잘 알려져 있는 전라북도 진안입니다. 마이산 남부 주차장에 주차하고 숲길을 따라 약 30분 오르면 탑사에 도착합니다. 탑영재에서 바라보는 마이산 풍경에 벌써부터 설레이네요. 마이산 남부 주차장이나 북부 주차장에 주차하고 탑사에 갈 수 있는데 탑사까지의 거리는 남부나 북부나 별 차이가 없지만 남부 주차장에서 탑사로 이어지는 길은 평탄한 반면에 북부 주차장에서 탑사까지 가는 길은 계단길이라고 하네요. 말에 귀를 닮은 진안 마이산은 암마이봉과 숫마이봉으로 구성되는데요. 1억 년 전 백악기 때 호수가 융기하여 형성된 퇴적암으로 된 신비한 산입니다. 100여 년 전에 이 감룡이라는 처사가 평생을 걸쳐 직접 쌓았다고 전해지는 80여 기의 돌탑이 보존되어 오고 있습니다. 탑사에서 왼쪽 언덕을 따라 5분 정도 오르면 은수사가 있습니다. 은수사를 둘러보고 돌아올 때는 입장권을 확인하니까 탑사 입장권은 잘 보관해 두세요. 은수사는 조선 태조 이성계의 사연이 있는 곳인데요. 이성계가 이곳의 물을 마시고 물이 은같이 맑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전해집니다. 이성계가 건국의 기원을 다지기 위해 백일 기도를 올린 뒤 손수 심었다는 씨앗이 싹을 틔운 나무도 볼 수 있는데 수령이 650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청실배나무입니다. 1월 오봉도에 나타나는 산이 마이산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마이산 남부 주차장에서 부귀 메타세코이아 길은 자동차로 25분 거리에 있습니다. 길이가 1.6km로 짧은 코스의 드라이브 길인데 메타세코이아가 길게 펼쳐진 아름다운 모습은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게 만드네요.
아우디 코리아 CF를 촬영했던 길이며 여러 영화에도 배경 무대로 등장한 곳이랍니다. 진안군에 사는 분이 추천한 장소인데 영담호 전망대라는 지명을 찍지 않고 주소로 검색하면 이곳으로 정확하게 안내됩니다. 용담면에 있는 용담호는 우리나라에서 조수량 기준 다섯 번째로 큰 인공호수입니다. 용담댐 조각공원에는 조각가 이웅희 선생이 일상생활의 폐품을 활용하여 예술작품으로 재창조한 환경작품 200여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쭉 둘러보는 재미가 큰 곳이었습니다. 용담호와 금강이 만나는 강어귀 위에 높이 14m의 바위 위에서 자라고 있는 천년송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캠핑하는 분들에게 노지 캠핑 성지로 인기가 많은 섬 바위는 몇 년 전에 가수 핑클 멤버들이 캠핑카를 타고 와서 캠핑을 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곳은 약 5km에 이르는 우니람 바니람 계곡인데요. 산자락에서 솟구치는 맑고 시원한 냉천수가 바위 사이사이를 휘감아 흐르다가 곳곳에 크고 작은 폭포와 소를 만들어서 그야말로 자연조화의 극치이자 절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일대 랜드마크인 우니람 바니람 구름다리를 검색해서 가다가 구름다리가 보이면 근처에서 감상하시면 됩니다. 영상에서 보여주는 도덕정 근처에 다섯 대 정도의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우니람 바니람 주차장에 주차하고 데크길을 따라 도덕정까지 산책하듯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70여년 전만 해도 깎아지른 절벽에 길이 없어서 오로지 하늘과 돌과 나무와 오가는 구름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니람이라 했고 또한 깊은 계곡이라 햇빛을 하루에 반나절밖에 볼 수 없어 바니람이라 불리워졌다 하네요. 오늘은 진안에서 아주 유명한 마이산 탑사와 그 외 가볼 만한 곳들을 소개했습니다. 다음 여행지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